안녕하세요, 요대지입니다. 22년 출시 예정 작품인 건그레이브 고어입니다. 의외로 이 게임은 한국 게임입니다.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제작하나봐요. 게임은 한국에서 제작 중입니다. 첫 트레일러는 한 2년쯤 전에 나왔었는데 이제 제작 막바지가 되어 가나 봅니다. 22년에 출시한다고 하네요. 개인적으로 저의 가장 인생 애니 1위가 바로 건그레이브입니다. 젊었을 때 가장 감명 깊게 본 애니로 정주행도 4번이나 했거든요. 또 거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니 캐릭터도 테디 맥도웰과 브랜든 히트예요. 애니가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. 영상을 보니 비욘드 더 그레이브가 된 이후만 나오는 걸 보이는데 애니에서 나오는 스토리랑은 좀 다를 것 같아 보입니다. 애니 본편 내용은 대부분 브랜든 히트라는 주인공이 저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건그레이브가 될 때까지의 그 이유가 그 주요 스토리거든요. 스토리가 정말로 예술인데 다른 스토리로 좀 바뀌어서 나올까봐 조금 불안한 마음은 살짝 있습니다. 플레이 영상이 너무 조금밖에 안 돼가지고 평가를 하기엔 조금 애매하거든요. 그래픽은 엄청 좋아 보이진 않네요.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준수해 보입니다. 그리고 전투 장면만 나와 있어서 어떤 류의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. 그냥 무쌍 게임인지 RPG 게임인지 아니면 어드벤처 게임인지. 일단 브금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마음에 들고요. 전투 장면이 조금 애매한데요. 너무 짧아서 제가 평가하기엔 그렇지만 총질하는 모션이 그냥 화려하기만 하고 약간 모바일 게임의 핏살기 기술 같기도 하고 또 약간 갑골 느낌의 타격 같기도 합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면 큰 기술을 쓰면서 타격하는 순간 딱딱 끊어서 모션이 움직이는데 저런 거 왠지 패드로 하면은 타격감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플레이 영상이 너무 짧아가지고 앞으로 영상들이 더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일단 게임 주인공인 브랜든 히트의 매력은 정말 최고, 베스트 오브 베스트이기 때문에 엄청 기대되고 있고요. 하지만 영상에서는 해리 맥도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설마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? 사실 저는 브랜든보다 해리를 더 좋아하거든요. 애니 볼 땐 그랬습니다. 요즘 정상적인 국산 게임들 개발 소식이 들려와서 너무나 기쁩니다. 각 게임들이 되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다들 즐겜 되세요. 감사합니다.